집에서 즐김 전통놀이 그림일기 물꽃딱지, 얼음딱지, 놀딱지, 햇빛딱지, 블랙홀딱지 내가 붙인 딱지 이름이에요. 반질반질 내 손 위에 공기들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한다. 엄마의 큰 손이 지금 너무 부럽다. 나는 공기놀이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살구놀이라고 부른다. 먹는 살구도 아니고 살구놀이라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아빠랑 웃음이 터진다. 아빠, 엄마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다 같이 신문지로 고리를 만들고 바구니에 던지기를 했다. 또 해야지. 손가락이 바늘처럼 요리조리 구멍에 들어가면 거미줄도 생기고 젓가락도 만들어진다. 참 신기했다. 나는 제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제기가 춤추는 것 같다. 제기를 차려고 따라다니는 내 몸도 춤추는 것 같아서 좋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윷놀이를 했다. 윷가락 4개를 높이 던졌다가 땅에 떨어지는 달그락 소리가 듣기 좋았다. 오늘 아빠와 엄마와 난 전통놀이 씨름을 재밌게 했다. 안다리 걸기, 닭다리 걸기와 뒤집기를 하면 느낌이 짜릿하다. TV를 보다가 엄마가 추운놀이를 하자고 해서 TV를 끄고 얼른 추운놀이 준비를 하였다. 처음으로 느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가족들이 신나게 도는 팽이처럼 항상 웃었으면 좋겠다. 놀이 초반에는 내가 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머리를 써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형은 머리를 감싸면서 정말 아쉬워했다. 우리는 칠교 놀이로 여우랑 새를 만들고 집도 만들었다. 언니랑 종알종알 이야기하면서 칠교 놀이를 하니까 더 재미있었다. 동생이랑 닭다리 싸움을 했다. 내가 퍽 하고 동생을 무릎으로 밀었다. 동생이 넘어져서 펑펑 울었다. 낙륜놀이는 조상들이 즐겨했던 보드게임의 일종이다. 낙륜놀이는 낯설지만 한번 해보면 재밌는 놀이 같다. 더 많은 전통놀이 그림일기 작품은 전시회에서 만나보세요.